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1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목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목소리가 아직 좀 탁탁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승부처가 전부 메인 승부 3개, A급 승부 2개, 승부처에서 다 적중이 나와줬고요. 자, 오늘은 뭐 일반 경주였어도 한탕 한탕 승부처였으면 전부 상한가짜리였는데 준상한가짜리도 좀몇개 나왔고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로 이경주였습니다. 이경주. 6번 서천 라이언에 한방 찍어 먹자. 첫 번째 승부처였는데, 배당이 너무 없어가지고, B급으로 돌리고,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으로 갖다 때렸죠. 6번, 3번. 2.8배짜리. 받치기 없는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 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 제주 3경주에서 상한가 한방 나왔죠. 뭐 승부처가 아니더라도 이 4번 마 신황우, 6번 북극성, 4번 6번 뭐한 3배 남짓 나온 것 같고요. 사놓고 뭐 8번 표선왕, 10번 용담천하 전부 빨갱이였죠. 빨갱이들 한 군역도 안 남기고 네 군역인가 빵꾸난 거싹다 잡아 꺾었습니다. 잡아 꺾고 빨갱이들 다 꺾으니까 베팅하는 시기들 좋았죠. 하나짜리 달러박스 5번마 으뜸진을 놓고 대가리를 놓고 공략했습니다. 당연히 빨갱이들은 하나도 없었죠. 자, 사놓고 가장 낮은 배당이 5번마, 4번마 신앙우였죠. 4번, 5번, 5번, 4번, 5대가리 놓고 4번에 완짱으로 갖다 조졌습니다. 쌍승식은 15.8배가 나왔고요. 복승식 10.4배짜리 완짱. 뭐 삼복승도 12.5배. 6번 북극성이 삼복 갖다 냈죠. 달러박스 대가리 멋떨어지게 됐고 완짱으로 갖다 조전했습니다. 다음 오경주가 또한번 상한가가 때리고 나왔어요. 8번 왈츠의 여왕, 10번 실버퍼지, 2번 서머파티 세 마리가 왔다갔다 빨갱이로 뚫렸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는 8번 왈츠의 여왕이다. 왈츠 놓고 거의 백판성 아나짜리 4번마 아치러너였습니다. 아치러너. 쌍복시 8번, 4번 완짱으로 또한번 갖다 꽂으면서 21.6배짜리 시원하게 갖다 꽂았죠. 제주 3경주, 과천 5경주 연타로 완짱 완짱 두개 갖다 꽂았고요. 제주 4경주, 3번 천문신동 놓고, 이리저리 다 뚫렸죠. 이것도 빨갱이 다 꺾었습니다, 거의. 딱 하나, 3번, 2번에 한 10배 넘는 거에 한방 때리고, 일 놓고 받쳤죠. 3 놓고 받친 게 아니고, 일 놓고 받친 건데, 거기에 1번, 3번이 들어오면서, 1번이 대가리 쳤습니다. 상승식 12.3배, 복승식 5.0배. 자, 이렇게 걸렸고요. 자, 다음 제주 6경주의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6경주의 메인 승부. 2번 대왕조가 대가리 맞냐. 어제 제가 녹음을 하면서 불안한 인기 1위다. 달러박스 놓고 들어간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조철이 놓고 때린 대가리가 뭡니까? 안득수 기술을 노려라. 1번 마 왕의 기한이었어요. 왕의 기한을 놓고 2번 대왕조. 역시 꺾어졌죠. 3착으로 밀려났습니다. 4번 마 대장대부가 쌍머리까지 쳤어요. 4번, 1번, 2번 들어오면서 복승식 26.6배짜리 메인승부로 또 하나 갖다 걸었죠. 상승식은 뒤집혀갖고 61.4배나 나왔더라고요. 선복승도 15.3배 있었고. 자, 다음 과천 팔경주 메인이었습니다. 5번 강풍만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자. 찍어먹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포인트가 뭡니까? 빨갱이들을 어떻게 꺾느냐가 문제죠. 자, 2번 썬더호스, 4번 하이그랜드. 두 놈이 3.5배, 4배, 대끼리, 준대끼리 난리를 쳤죠. 싹 잡아 꺾었습니다. 두놈다 꺾고, 5번, 9번, 강풍마의 9번 오라퀸. 복승식 6.5배 나왔고요. 쌍승식은 19.7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적중도 대충 먹었는데, 야, 마지막 10경주, 11경주 이두 개가 다 1, 3착, 2, 3착입니다. 마지막 두 개가 다 1, 3착, 2, 3착. 둘 중에 뭐 하나만 좀 걸렸어도 더 좋았을 거를. 아무튼, 토요일 날도 또 어제 금요일 날에 이어서 또 먹을 만큼은 또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가 조금 모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요 경마 또 느낌이 괜찮으니까 일요 경마에서 한 구라 하시자고요.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368, 부산은 2578. 자, 그중에 메인 승부 두 개씩 부산이 5경주, 7경주. 중간에 두 개죠. 과천은 3경주와 8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SMS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당일날 오전에는 좀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가능하면 좀 신청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입금하시면 입금자 성함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고요.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6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번 경주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3번 마 히어 더 퀸, 소승훈 기수까지 탔기 때문에 더더욱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3번 마 히어 더 퀸. 초반이 느려요, 초반이. 그래서, 자, 요번 경주 발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칫 초반에 좀 밀리다 보면 소승훈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욕먹게 생겼습니다. 자, 14조에서 최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초반이 좀 느린 단점이 있고요. 초반이 빨리 붙어도 바로 옆에 2번 마 영광의 클래스 같은 마필들 외곽에 9번 마운틴 데디, 뭐 11번 일념신화, 이런 마필들이 빨라요. 그래서 3번 마 히어더퀸이 꼬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 꼬일 수 있다. 그래서, 자, 요거 부산 2경주도 짭짤하게 한방 때려먹기 좋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인데요.
3번 히어도킨 대가리 많이 팔려라. 대가리 많이 팔려라. 자, 우리는 히어도킨을 이기러 들어갈 1600m 경주 거리를 노리고 경주 거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놈, 한 놈, 놓고, 배당이 짭짤하게 나옵니다, 이거. 배당이 짭짤하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달러 박스 한 놈에, 뭐, 3번마 히어덕키는 안고만 가는 마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마리 꼭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은, 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한 10번마 롤리라는 마필도, 늘어난 경주 거리가 괜찮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 정도윤이가 타고, 아쉬운 3착이었는데, 김혜선이 요즘 잘 타죠. 자, 그래서 일단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붙여갖고, 이쪽으로 주력 한 방을 때릴 예정입니다. 3번마 히어덕키는 받치는 마권으로만 가고, 히어덕키도 부러질 수 있죠. 안전빵으로 배당짜리 하나 더 받쳐가지고 첫 번째 달러 박스 기분 좋게 때릴 것 같은데요. 우리 회원님들 첫 번째 부산 승부 놓치지 마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였고요. 두 번째 승부가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은 중간에 5경주, 7경주라 그랬죠.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하다. 1번마 트리플 드림이죠. 트리플 드림. 대가리 시원하게 팔리고 있습니다만,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첫 번째 메인이다. 이거는 상한가 한번 가는 겁니다. 상한가로 한번 갈 테니까요. 자, 1번마 트리플 드림. 안쪽 게이트에 1번 게이트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최은경 기수가 선행으로 냅다 갖다 조지면서 데뷔전에서 인기 6위 팔리고 갖다 꽂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트리플 드림이 선행을 편하게 가려면, 뭐 옆에 2번마 해피 태양도, 얘가 뭐 대길이 팔릴 것 같은데요. 얘도 빨라요.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았습니다. 일단 2번하고 경합도 우려가 되고, 더 신경 쓰이는 놈한 놈이 있죠. 바로 6번마 펜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이놈이 맘만 먹으면 선행입니다. 이놈이 맘만 먹으면 선행이다. 김오수 기수. 느닷없이 선행 조지고 잘 꽂는 기수죠. 자, 6번 펜스타도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1번마 트리플 드림이 승군전에 상대가 강해졌는데 곧장 대가리 까기가 저는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또한 마리 조철이 갖다 뽑아놓은 달라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분명히 센 놈인데 얘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얘가 쌍승시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대가리로 보입니다. 쌍반 복반 때리고 싶은 경주인데요. 자, 8번 샤인 포레스트를 놓고요. 1번 트리플 드림은 받치거나 빼거나입니다. 잘해야 방어 마권으로나 가져가고, 달러박스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에 또한방 엮어서,
부산 이경주와 비슷하게 부산 이경주 뭐였죠? 3번 히어덕킨이었죠? 히어덕킨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방어를 한다 그랬죠? 요번 경주 5경주 메인 승부 1번마 트리플 드림 강대가리 팔리는데 부러질 수 있는 그림으로 중배당 완장 상한가로 갔다 꽂을 예정입니다. 아주 씩씩한 배당으로 시원한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날려드릴 겁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항구를 할때 여러분들도 항구를 하셔야 제가 기분이 좋죠. 괜히 또딴 마번, 이마번, 전화번 마번 날려가지고 환수도 안 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러면 돈이 안 됩니다. 믿으면 한번 같이 믿고 때려야죠.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기입니다. 오늘은 부산 승부처 지금 현재 세개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대가리가 좀 불안하고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한두 마리 껴있는 그런 승부처인데 자 부산 7경주가 오늘 최대 승부처가 될것 같은데요. 자 1조 백광열 마방에 1번 빠쿠스입니다. 빠쿠스 대가리 팔리고 있죠. 걸음이 점차 뛰면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3착, 2착, 우승. 그죠? 자, 이제 승군전이에요. 승군전 감량을 받고 혼합 4군으로 날라들어왔습니다. 국산 4군이 좀 상대가 강해 보이는 그런 경주였던 것 같아요. 1번마 빠쿠스가 혼합사군이 약한 편성을 틈타서 일로 들어왔습니다. 3.57호 감량에 1번 게이트에 자, 최시대 금요 경마에 아주 진상을 떨었죠? 최시대 기수 기수들이 인기마 탔을 때 해결을 잘 해줘야 그게 땀이에요. 최시대 같은 기수가 왜 땀이 못 되냐면 문세영 기수 같이 인기 많이 탔을 때 실수하는 확률이 적어야 됩니다. 얘는 인기 많이 타고 헛짓거리할 때가 많죠. 그래서 불안불안합니다. 뭐 이번 경주 뭐 최시대 때문에 제가 불안하게 보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뭐 1번 게이트에 선입전개 선행은 못 나가죠. 자 선입전개 좋은데 승군전에 얘도 겁 없이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다. 그래서 조철이 볼 때는 이거 과잉기다. 오늘도 그랬고 뭐 어제도 그랬지만은 금요일 토요일이다. 조철이 불안하다 그러는 인기 마필들 거의 다 부러집니다.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인기 1, 2위짜리 부러지는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런 거 찾아내려고 공부하고, 그런 거 알려드리는 게 예상가들 임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번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반지 한대 갑시다. 벤츠 한대 가요. 조철은 뭐 BMW, 아우디 다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벤츠고 조철이 타고 다니는 것도 벤츠고 그래서 제가 벤츠를 이렇게 즐겨 쓰는 겁니다.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아우디 한 대, 뭐 BM 한대 이거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벤츠 한 대, 그죠? 조철의 트레이드 마크죠. 벤츠 한대 때리자 이러고 하는. 쓰는 놈은 마판에 조철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벤츠한테 때리다 그래야지. 그죠? 자, 두 번째 메인, 7경주, 1번, 빠쿠스가 대가리 간다.
좋다 이거지. 승군 좀 맞은 바쿠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줄 놈이 얘가 능력상 대가리예요. 얘가 능력상 원단 능력은 얘가 대가리인데 고맙게도 일본마 바쿠스가 팔려줍니다. 뭐 현장에서 최근 호전세 때문에 빼고 갈 수는 없지만 얘를 이길 능력상 원단 대가리에 붙여서 자, 1번도 있고 1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해서 뭐 어느 쪽으로 가도 환수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 부산 7경주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장학감 막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탕탕 두번 연장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7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부산 승부처 8경주입니다. 아, 오랜만에 달러박스 3개에 이어서 마지막 부산 8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등급이고요. 단거리 1200, 레이팅 100점까지. 우리나라 이거 참 1등급은 좀 중장거리를 뛰어야 제맛인데, 뭐이 하위군이나 좀 단거리를 뛰고 상위군들은 좀 장거리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뭔 1등급도 1200을 갖다 끼고, 1등급 갖지 않은 놈들 내다 놓고 상금 6천만 원씩 주고 말이지. 문제가 좀 많아요, 이거. 1등급이면 좀 1800, 2000, 2300, 이런 거를 좀 뛰면서 경마 팬들이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말로만 맨날 지랄 연병들 떨고. 아, 1등급에 1200, 1400, 뻑하면. 그런 건 하이골에서도 다 많이 뛰잖아요. 어쩌다 한번. 물론 1등급에서도 중거리, 장거리를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단거리 편성할 때는 가끔 하는 거지. 이거는 이미 단거리가 주 종목이 돼 있어요. 상위군도. 마사의 이 방송 보면은 대가리들 좀잘 써가지고 우리 경마 팬들 좀 재밌는 경마 할수 있게 좀 짜릿짜릿해야지 말이지. 자, 1등급 1200입니다. 8번마 캄 스트롱이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가 이제 부담 중량이 57까지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57까지 늘었는데 불안하지 않은가? 불안하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선행 갈것 같아요. 선행 못 가도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보시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1200이면 직전 경주 1400 국제신문배에서 어마어마 끝에 가서 잡혔죠? 1400도 어마어마가 겨우 땄습니다. 캄스트롱 일반 경주 이 정도는 대가리죠. 대가리 57kg 부담 중량이 있지만 줄어든 경주거리로 상쇄를 할 것이다. 8번마 캄 스트롱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데 자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 1번마 위닝 댄서가 대길이에요. 얘가 대길이야. 앞에 붙어서 선입 아니면 선행으로 가는 그런 마필인데, 물론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다실바 기수가 조금 고생을 했다 그래도, 1등급 승군전에 쓴맛 한번 봤죠? 인기 4위 팔리고. 자, 이번 경주, 선행 못 가요. 8번 캄스트롱도 있지만, 뭐 5번 부산 안갈매기도 있고, 11번 닥터 시저 같은 것도 있고, 얘는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길이 팔리면
땡큐지, 땡큐. 땡큐예요. 땡큐. 결론은 대길이 팔리는 1번마 위닝 댄서를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자, 8경주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결론은 8번마 캄스트롱을 놓고 1번 위닝댄서는 받치거나 빼거나, 결론은 8번 캄스트롱을 놓고 중배당에다 한방 조집니다. 예측권 10장 갖다 때리는데요. 한 대여섯 장 때리고 나머지 받쳐놓으면 충분히 환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번 캄스트롱을 놓고 멋쟁이 배당 한번 찍어 먹기 들어갈 테니까, 부산 경마 오늘 다 재밌어요. 승부처 말고도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부산 마지막 8경주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했고요. 과천 경마가 2경주부터 승부라 그랬죠. 2, 3, 6, 8. 4개 승부처인데요. 과천 경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천 가기 전에 중간에 다시 한번 공지 말씀이요.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입금하시면 서로 편합니다. 부탁드리니까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십시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과천 경마 들어갑니다. 자, 과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죠, 이경주. 자, 국산 육군 12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자, 과천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쉐클 포인트 9번, 쉐클 포인트에 동화 태워라고 레이스 포인트에다 써놨죠. 앞으로 뒤에 나오는 빅스고라는 마필도 아마 이동화가 탔을 겁니다. 이 쉐클 포인트의 마주가 이선호 마주님입니다. 이선호 마주님, 그죠? 이선호 마주님. 예전에 가야산성 대통령배 우승한 가야산성의 마주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마주님이시고, 아드님도 더더욱 저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얘네 집말 나올 때는 제가 항상 통화를 좀 하고 카톡을 좀 하고 합니다. 자, 9번 마, 그때 그 대통령배 빅스고 나올 때도, 제가 통화를 좀 했었고, 자, 9번 마 쉐클 포인트. 이때 직전에 들어왔어야죠. 8주도 늦었고, 물론 뭐 상태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질 않았습니다. 자, 이제 데뷔 3전차인데요. 이번에는 대가리입니다. 뭐, 마주가 대가리라 그래서 대가리가 아니고, 저는 그냥 안부차 묻고, 말 상태 묻고, 그런 거지. 이거 갑니까? 안 갑니까? 혹시? 이런 거 없습니다. 조철은 그런, 대나소나 다 듣는 그런 소스 같은 거는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 뭐 소스 예상가들 많잖아요. 물어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헷갈리니까. 한 구멍 더 늘어나. 아,
나는 자르려고 그랬는데 이거 간다 그래. 그럼 들었는데 어떻게 갖다 받치기라도 하나 넣어야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제주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진위원, 이산위원, 신재주위원 전부 제가 조철이 이뻐하고 친한 동생들인데 제주경마 단 한 마리도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도 없고 내 돈 내고 내가 배팅하는데 남 얘기 듣고 배팅해요. 절대 조철은 그런 짓 안 하고 못 합니다. 아까워서 내 돈. 단 우리 회원님들은 조철의 마법은 내 돈, 조철의 돈이 생돈이 들어가면서 불러드리는 마법이기 때문에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혹시나 뭐 예상가들은 지네들 돈을 배팅 안 한다고 아무 똥말이나 불러놓고 지랄들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솔직히. 조철한테는 그런 소리 단 한 번도 못 합니다. 대한민국 마판에서 조철이는 배팅하는 거 누구 못지않게 씩씩하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이 길어졌는데 자, 아무튼 이선호 마주님 거 쉐클 포인트 자 이번에 대가리다.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 이 3번마 아씨 장군이에요. 3번마 아씨 장군. 어제도 이현종이가 컨디션이 아주 좋았는데 현종이가 좀 정신을 차렸나 봐요. 2024년도 들어서. 인기 바닥 꼬리찌였어요. 백판. 그죠? 벌교이수란 말하고 붙어갖고 대가리에 붙여서도 75.6배가 나오면 완전 바닥 똥말이에요. 바닥. 아, 이랬던 놈이 이러고 날라와요. 이런 게 대한민국 경마입니다. 말이 컨디션이 좋아져서 뭐가 어째서 다 똥밤 소리죠. 어쨌거나 그런 거 뭐 따지면 뭐합니까? 그런 것까지 잡아내야 되는 게 예상가인데. 직전에는 배당으로 들어왔지만 이번에 대길이 간다. 오수철이 감량을 왜 태웁니까? 기존 기술을 태워야죠. 감량을 왜 태워요? 그만큼 부담 중량 올라가면 자신 없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3번 아씨 장군이 연투로 때리고 들어와도 할 말은 없지만 자, 그보다 빈 허점을 노리고 때리고 올 놈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10장 갖다 찍어먹기 때립니다. 자, 9번마 쉐클 포인트는 대가리라 그랬죠? 3번마 아씨 장군이 대길입니다. 그래서 9번, 3번이 대길인데 제가 요거 아마 두 방으로 추천드릴 확률이 많아요. 딱 두 방으로 가능하면 추천을 드릴 건데요. 3번 아씨 장군이 연투가 좀 불안하다. 요 틈바구니를 깨고 들어올 한 놈. 그러면 아씨 장군 아니면 혹시 뭐 이 7번마 레이디 하나비냐 얘도 꽤 많이 팔려 준대끼리 갈 겁니다. 이놈은 장철이가 탔는데 외곽 사행끼가 좀 있어요. 외삭끼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좀 불안한 인기마 필로 봅니다. 7번은 그 인기마 하나 제껴놓으면 배팅하기 좋죠. 3번 아시장군 말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짜리 한 방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 방 들어갈 테니까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배당은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당연히 때리고 받치기 들어갈 거니까요. 짭짤한 배당으로 한 방 찍어먹겠습니다.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과천은 3경주 8경주에 38방 땡.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기복마 필드 접전인데요. 요 위에 제가 두번 모두 탐색 해놨죠? 조철의 X파일에 W가 두 번이 들어가 있는 놈입니다. 두 번.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 복잡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야물게 상한가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상한가 한번 가자. 6번 아르고무지기 왕 대가리가 팔려요. 아르고무지기. 뭐 어디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상태도 좋고 부담 좋고 빠따 좋고. 그런데 이 6번 마 아르고무적도 기실 따지고 보면 결정타가 없습니다. 15전을 뛰는 동안 단 1승에 불과한 마필입니다. 1차 관번, 2차 관번. 15전 뛰는 동안. 지금 아직도 5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가리가 팔려요. 직전에 대길이. 잘 뛰고 짧았죠? 박재희 기수가. 그전에도 빅투아르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4차. 물론 상대가 셌다고 해도 얘는 쎄면 쎈 만큼, 좀 약하면 약한 만큼, 이때도 인기 대가리 팔렸잖아요. 자, 6번마 아르고무적이 인기 1이지만, 이거는 퀘스천 마크. 주력으로 한방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대가리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불안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걸렸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두번 모두 탐색을 한 놈이다. 두번 모두 탐색을 한 놈이다. 탐색이 뭐예요? 말이 좋아서 탐색이지. 안 가고 덜 가고 했단 얘기 아닙니까? 딱 걸렸어요. 요번 경주엔 안 가고 싶어도 안갈 수가 없는, 안갈 이유가 없는 편성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 놈을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조집니다. 일단 뭐, 6번마 아르고무적에 한방 때릴 예정이고요. 얘 놓고는 배당이 좋기 때문에 두세 방 받쳐가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과천 상한가 때릴 때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다음 6경주 들어갑니다. 6경주 맞죠? 6경주. 자, 국산 4군 18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야, 이거 희한해요. 보면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혼전 접전 맞냐, 요놈이 가장 센 놈이다 해놨는데, 막상 사전 인기도를 딱 보니까 욕심이 나요. 그래서 승부처로 잡았다. 자,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뭐 대가리가 없죠? 비슷비슷하게 팔립니다. 배당판이 붕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놈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잡아먹어야 된다. 이럴 때 뭐예요? 대가리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죠. 축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밝힐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거는요, 바람이 무진장 불어요. 제가 여러분들 조철에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조철이 완장으로 갖다 지져 놓으면 배당이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그죠? 후두두두, 후두두두.
자, 요거 뭐긴말두말 하면 잔소리고 그냥 믿는 축한 마리가 있으니까 요놈 놓고 두세 방 갔다 깔끔하게 충분히 배당도 좋고요. 한 가지 뭐 힌트를 드리면 선취인마라 따라오는 마에서 때립니다. 앞에 가는 놈이 아니고 앞에 가는 놈이 땡땡 굳어서 버틸 경주가 아니다. 경주거리 1800 뒤에서 날라오는 선취인마 한 마리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한구라 때릴 테니까 자 현장에서 바람이 좀 우다다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먹는 놈이 장땡이기 때문에 일단 짭짤한 배당으로 먹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8경주 오늘 부산까지 합해서 총 4개 메인 4개 다 한번 상한가로 한번 갖다 꼽겠습니다. 자, 혼합 4군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입니다. 이것도 혼전이에요. 5번 마 라온 티모스, 5번 마 라온 티모스. 이마필이 브리더스 나가서 바닥 꼴찌를 했는데 16마리 중에 16등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명색이 라온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전에 2연승을 했던 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셌구나. 자, 요번 경주는 일반 경주인데 설마 실질적으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 4군 초고속 6군에서 5군, 5군에서 4군 승군전인데 덕분에 등짐도 가벼워졌고요. 제가 볼 때는 4군 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4군 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 브리더스 컵 나간 걸로 제가 볼 때는 과인기로 팔리는 것 같다. 얘가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요, 안쪽에 2번 마 은혜라는 마필도 빠르고요. 바로 옆에 원평킬라도 빠르고요. 외곽에 8번 마이티셋, 9번 강황퀸 다 빨라요. 어차피 얘는 선행을 가도 편하게 못 가고 선행을 못 갑니다. 그래서 경주거리도 1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더욱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아요. 자, 4번 마 라온 티모스. 자, 이렇게 맹신하고 과신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자. 자, 4번 라온 티모스가 역시 대가리가 팔리지만, 제가 의심하는 마필이라 그랬죠. 자, 요거. 역시나 딱 걸렸습니다. 경주거리 1300이지만 역시나 따라가는 놈 중에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따라가는 선취인마 중에 한 놈.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앞에 가는 놈들은 삐적삐적 삐적하다가 다 꼬꾸라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철이 노림수 충마로 가지고 가는 놈은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때리러 갈 달라빡 산놈 시원하게 놓고 8경주 마지막 상한간방 마무리를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8경주까지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 기분 좋게 몇개 때려 먹었고, 내일 일요 경마에서 마무리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자, 1월 둘째 주 경마, 역시 마판 넘버원 조철이구나.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부산 2578, 과천 2368. 메인 승부가 부산이 5경주, 7경주, 과천은 3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